네, 지금 시각 오전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역대 최다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주춤했던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17만 9,807명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 25일에 10만 4천여 명보다 7만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12만 9,471명으로 지난 24일에 12만 2천여 명을 나흘 만에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확산세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였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이탈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8,31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기록한 최고치 5만 4천여 명을 2만 명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집계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2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최고치 25만 1천여 명에 근접한 겁니다. Look, there is no federal solution. This gets solved at a state level. 블룸버그는 27일 기준 전 세계에서 149만여 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지난해 12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연말 연초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일 수 있다며 통행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